뭐야. 입질 없었는데? 뭐 달려있어요? 대박. 뭐지? 네, 안녕하세요. 찌리박입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고성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리북에서 넘어온 리면수 씨를 잡아보겠음. 둥둥둥둥. 아, 근데 지금 너무 늦게 도착해갖고 자리가 있을랑가 모르겠음에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음. 둥. 오늘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여기 이면수 안 나오나? 아이씨, 어떡하지? 일단 채비는 다 했으니까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이, 뒷북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예, 다른 조사님들도 한 마리도 못 낳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다 어디로 간 거야? 시즌이 끝났나? 아, 너무 늦었나? 아무래도 여기 리면수 씨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꼼짝도 안 해요, 꼼짝도. 아, 어떡하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도다리나 잡을까요? 아이씨, 어떡하지 갈매기야. 아무래도 저랑 리면수 씨랑은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벌써 3년째 꽝치고 앉아있네요. 예, 보시는 거와 같이 일단 원투를 던져놨고요. 아무거나 잡아갖고 손맛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더워씨,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고기 있는 군영을 찾아야 될 텐데 어디 있을까? 광어 한 마리 물어라. 빠샤! 아이, 괜히 리면수 잡는다고 엄한 데까지 와갖고 꽝치게 생겼는데요. 입질 한번 못 받아봤어요. 아, 벌써 3시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냥 딴 데로 갈까요? 지금이라도? 어떡하지? 고성 공연진앙에 있다가 입질도 드럽게 없고 똥바람까지 터지는 바람에 급하게 속초 동명항으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지금 제가 자리 잡은 포인트는 동명항 연금정 옆에 놀래미, 레미레미 놀래미 포인트인데요. 이곳에서 거대한 놀래미 손맛을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다리 아파. 제발 한 마리만 잡혀라. 제발요. 지금 케미를 달고 동명항 방파제 끝에 내양 쪽에다가 슝 던져놨는데요. 아, 이제 고기만 물면 완전 그림인데. 아이, 뒤럽게 안 나오네. 이 그지 같은 놈들. 옛날에 속초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 지친다 지쳐. 와, 심각해. 뭐지? 무거운데요? 불가사인가? 아이씨, 개자갈. 아이씨, 뭐야, 쓰레기인가? 아샤. 아이, 짜증나. 아, 오늘 첫 생명체. 사리사리, 불가사리. 한 마리. 두 마리? 짜증나. 야이씨, 이거 너무하잖아. 어? 그냥 포기할까요? 안 돼. 어떻게 시간 내서 왔는데. 의지의 한국인. 예. 포인트를 옮겨갖고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로 가지? 저기 건너편 청호동으로 갈까요? 와, 또 저기까지 언제 걸어서 가냐.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아이씨, 또 불가사리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야이씨, 환장하겠네. 아이씨. 아, 모발 모발이잖아. 누구 머리야. 아이씨, 징그러. 우와, 뭐야. 입질 없었는데? 뭐 달려있어요? 대박. 뭐지?
횃대가 한 마리 잡혀 있었네요. 징그러, 씨. 그래도 이게 어디냐. 꽝은 면했네요. 기특한 녀석. 깊이도 삼켰네. 이 멍숭아. 이렇게 깊게 삼키면 어떡해. 바늘 못 빼주잖아. 징그러, 씨. 못생겨갖고, 씨. 바늘을 못 빼갖고, 줄을 그냥 잘랐습니다. 더럽게 못생겼네, 씨. 놔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입질 없는 거는 거기나 여기나 똑같지요. 그냥 거든 김에 청호동으로 갈걸. 괜히 엄한 데다가 자리 펴갖고, 씨. 구창캐, 씨. 물어라. 제발 좀 물어라. 장어라도 물어라. 장어는 아직 없나? 아무거나 물어라. 모발이라도 물어라. 으쌰! 뭐 있나? 제발! 아닌가? 살짝 입질 있었는데? 아닌가? 맞나? 뭐 있다. 있긴 개뿔. 뭐 있다. 뭐지? 여러분. 레미 놀레미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입질은 없었는데 지랭이 갈라고 꺼내니까 한 마리 달려있네요. 오이 대박. 아이씨 깊게 삼켰잖아. 아이 멍충이 씨. 멍충이. 에이씨, 빼기 구창태 생겼네. 여러분, 아주 능숙한 스킬로 바늘을 예쁘게 뺐습니다. 놔주도록 할게요. 으아! 여러분, 오늘 낚시 완전 날샜습니다. 날샜어. 암튼 오늘 리면수 잡으러 왔다가 개고생만 하고 24시간 동안 잔잔바리만 잡고 가네요. 어렵게 시간 내서 왔는데 완전 핵동망입니다. 암튼 지금 너무 피곤해갖고 버스에서 기절할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